예,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 또 이번 주에 또 설날 명절이 또 시작되는 관계로 우리 함께 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어, 저 복 엄청 좋아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참 복을 복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중국인들도 보면 복자 막 거꾸로 해가지고 막 들어오라고 막 붙여놓듯이 우리는 뭐 밥상도 복자, 숟가락도 복자, 뭐 옷을 입어도 복자, 뭐 복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셨다는 건 이제 진짜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분들 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잘 나가세요. 막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막 부럽다,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진짜 성공이면 쭉 가야지. 진짜 복이면은 후유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오복도 말하고 막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요 뒤탈이 없어요. 그 누가 빼앗아 가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가장 안전한 축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주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여러분 이제 교환을 다 받으셨겠지만 보통 저희가 오늘 첫 주잖아요. 그럼 첫 주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해서 딱 정해진 교환이 있어요. 그거 항상 제가 1주차 때 했는데 오늘은 특별 보너스로 별도의 좀 강의안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설날과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기도 좀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희 집은 40년 제사를 지냈던 집이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 부치는 담당이었어요. 전 잘 부쳐요. 전 잘 부쳐요. 왜 전을 부쳤냐. 살짝살짝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치면서 이렇게 막 하나씩 먹는 맛에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제사 음식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고 또 그런 문화 속에 아버지가 좀 장남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들이 겪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여기는 우리 기존의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새가족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제사 설날 얘기를 한다는 게 왜 조심스러우면 지금 현재 많이들 제사들을 또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문의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또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고 싶어도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정확한 어떤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또 막연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야, 너는 뭐 조상 없니? 보통 우리가 난 교회 다니니까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은 믿지 않은 불신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반감이 생겨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면 너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니? 다 조상이 있고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건데 서양 조상 서양 귀신 섬기느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서양 귀신 섬기느라고 우리 조상은 못 알아보냐? 그러면서 굉장히 제사 얘기 나오면 이제 싫은 거죠. 그럼 제사 지내니까 저는 이번에 설날에 안 가겠습니다. 뭐 이런 크리스천들도 솔직히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성경에는 어떻게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민감한 부분이지만 제 생각이 아닌 말씀에 입각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든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돼.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왜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제사를 무엇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지 어쨌든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효가 되고 제대로 된 축복이 되면 좋잖아요. 이거를 성경대로 저는 설명을 해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설명해줬는데도 그래도 안 돼. 나는 인정 안 해. 이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어떤 설날과 왜 제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분명히 성경에 입각해서 설명해 줘야지.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새가족 교육을 제가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새가족이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좀 설명을 좀 해주고 그럼 내가 믿던지 안 믿던지 할 건데 무조건 믿어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무조건 안 돼 이러니까 막 이게요 솔직히 반감이 저는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풀어주고 설명해 주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민감한 부분이나 출발을 할 건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교회 안에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최소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는 이 성경 구절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왜 제사가 안 되냐라고 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 성경 구절은 딱 내가 제사할 수 있는 수준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날과 제사의 영적 의미. 와, 제가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단독으로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사의 영적 의미. 자, 고린도전서 줄여서 고전이라고 씁습니다. 기록합니다. 10장 20장. 자, 이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 음력으로 1월 1일. 저희 집은 이제 좀 계속 신정을 셌었는데 지금 이제 추세가 다 구정들을 많이 셌잖아요. 그래서 한 해의 첫 머리가 되는 이제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초다, 새시다, 원단이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설날만이 되면은 요즘은 뭐 많이 해외로도 나가세요. 근데 이제 또 고향으로 가는 이동도 있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대부분 다 고향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의례적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면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물론 이제 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설날, 뭐 가장 바람직한 뭐 기독 가정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족 공동체 함께 역사하신다. 예, 요거는 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굉장히 많은 제사와 차례를 지내왔던 집인데요. 자, 제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사 종류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일에 드리는 기제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1년에 계절 따라 네 번 드리는 이런 시제도 있고 또 묘에 가서 드리는 뭐 묘제도 있고 또 이런 명절에만 지내는 명절에만 지내는 제사를 우리가 차례라고 하잖아요. 차례. 차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제사,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고 차례 명절에 지내고 제사는 밤에, 차례는 낮에,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과 배우자, 차례는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 차례는 설에 떡국 먹어요, 추석에는 송편을 올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제사와 차례의 차이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계절에 따라, 대상에 따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명칭들이 바뀐다는 거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제사. 그런데 우리나라 미풍양속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많이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가 외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공식이 있으면요. 제사는 이퀄 효도.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도 5년 전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실 잘해드린 것보다 못해드렸던 거 굉장히 많이 생각나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명예장로님인데 제가 볼 때 술을 끝까지 좋아하셨던 것 같아. 뭐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편안하게 드셨던 것 같아. 그런데 참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방적이신 분이셨어요. 어느 정도였으면 저희 중고등부 때 저희 속옷을 빨아준다든지 저희 도시락을 싸준다든지 보통 아버지가 살아가셨으면 지금 88세신데 사실 그 세대에 그러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여고 선생님도 하셨고 또 이제 나중에는 저희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제 학원 저쪽 노량진 유명 학원에 쪽집게 강사로도 나가셨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이 흥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휘파람으로 영화 음악을 분다거나 풍문여고에 아버지 계실 때 재식하실 때 거기서 뭐 기타 통기타 한번 치면 막 여학생들이 막 꺄악 소리 질 정도로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 바이브레이션 넣어서 막 휘파람으로 막 영화 음악도 부시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 지금 개방적이셨죠? 저희는 딸만 넷이었으니 아버지 세대 사실 아들이 하나 있을 법도 했잖아요. 장남인데. 근데 저희는 딸이었고 그쪽 제가 막내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아이고 저놈이 꽃을 달고 태어났어야 되는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참
또 열려 계셨다. 내가 구박 안 받고 컸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못해드리는 거 많이 생각나고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표현 못했던 거 생각나고 아버지 생신이나 또 돌아가신 날 또 아버지 계셨던 요양원 근처 또 비슷한 또래 분들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많이 생각나요. 이런 명절 때 되면 이제 어머님 계시지만 아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후회해도 아버지가 지금은 제 효도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거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해야 된다는 게 참 그 한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신 뒤에 어떤 제사는 이콜 효라는 공식을 갖고 막 제사상 엄청 뒷다리 부러지게 막 차려도 그래도 사실은 그거는 내 위로인 것 같아요. 그냥 살아생전에 못 챙긴 거를 그냥 살아있는 자들이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실제로 성경에는 죽은 자가 와서 그 음식을 먹어주면 고맙겠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서 그 음식을 드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살아있을 때 못했던 마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그냥 마음 가벼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효는 정말 살아계실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독교는 제사 지내면 안 돼 이제 이거는 대부분 불신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 보니까 반감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고 얘기했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할 때 일당에서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보다도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가족은 정말 세상 말로 너무 흙수저로 태어났고 부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고 제대로 여행을 갔거나 나를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없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부모를 만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부모 공경하라고 해요. 설사 저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고 정말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원한이 있어도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걸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쨌건 육신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거든요. 이번 주도 저희 어머니랑 어딜 다녀오면서 어머니가 야 내가 이제 네 아빠 만나고서 뭐 이런 얘기들 쭉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쁘셨어. 근데 많이 이제 이 중매도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뭐 어느 집안에 중매가 들어왔는데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왔으면 이제 이런 고생은 안 했겠지라는 스토리긴 한데 아 근데 최 목사는 없었겠다 이 땅에 얘기 딱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딴 아저씨 만났으면은 나는 없었겠다는 생각이 최씨 성에는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찌되고 제가 또 목회자가 됐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만나고 어머니가 사실 아버지랑 연애했던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옛날 그 무용 연구소를 하셨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고전 무용을 배우셨는데 이제 찍었지. 이 참하네. 딱 찍었지. 아버지 연결을 해주신 거거든요. 내가 이때 아버지를 안 만났으면 최 씨 집안에 내가 태어날 일도 없고 야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제 인생까지 다 연결되다 보니 아 진짜 뭐 하나 만남에서부터 뭐 하나 거저된 게 없구나. 이 땅에 태어나기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꾸로 정말 우리 가문을 거슬려서 그런 만남을 주셨구나.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예, 지금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기 위해서 원컨 원치 않건 간에 하나님이 그 집구석으로 그 가문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결국 이 복음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솔직히 교회 오실 일 있으세요? 아, 뭐가 아쉬워서 널린 게 교회고 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허용하시고 가정의 문제도 허용하셔서 내 안에 갈급함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교회 가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말씀도 조금씩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그간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가 저는 너무 소중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신앙은 반드시 성경적인 효를 강조합니다. 진짜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무시한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친척들을 무시한다? 그럼 그분을 정말 인품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섬기셔야 돼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갈등했던 게 보면 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저 정말 이렇게 막 인자한 미소로 이러고 다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실수할 수 있죠. 기다리겠습니다. 집에 오면 이게 훅 올라와. 뜨거운 게 올라와. 그러면 이제 가족들 앞에서는 왜 이렇게 정말 무슨 쌩얼처럼 내 영적 상태가 그냥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들을 보면 못 기다려. 일단 화딱지가 나. 그리고 막 확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어, 왜 교회에서의 최수정과 가정에서의 최수정은 이렇게 달라? 그러면 교회만 예수님이 있나? 우리 집에는 그 예수님이 잠시 뭐 밖에 있고 뭐 나만 집에 들어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는 원래 좀 착한 딸이긴 했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쓰리쌈정은 최소한 부모님 앞에서는 안 했던 딸이니까. 그런데도 제가 절 알잖아요, 제 기질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교회 와서는 웃어주고 기다려주고 막 할렐루야, 뭐 아유 실수할 수 있어요 하는데 왜 집에서 나는 가족들한테는 그게 안 될까? 왜 이렇게 가족들한테는 조급하고 화가 나고 못 쫓아오면은, 물론 가족이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런 건 알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가족들이 나를 봤을 때 어, 수정이 진짜 바뀌었어. 어, 수정이 전에는 저 뚜껑 열릴 일인데도 와 지금은 어, 그 가족들 앞에 변화된 나는 진짜 변화된 나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 내 신앙 목표는 가정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사와 설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가족들한테 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싸워요. 그렇게 싸워.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믿는 자들이 사실은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규모 있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섬길 수 있으면은 정말 선물 더 드리고 더 섬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가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집 앞 과일 가게 아저씨를 전도하는데 여기 맨날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과일 하나 더 주세요 이러고 막 좋은 거 맨날 더 뺏어가고, 그 예수 믿으려면 안 먹혀.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저쪽 교회는 갔어. 그 교회는 항상 와서 썩은 과일 주세요, 흠집 있는 거 남들이 안 사가는 거로 저한테 주세요. 똑같은 만 원을 내도 그분은 흠집 있는 과일, 남들이 안 사갈 만한 거 그걸 자기가 싹 걷어가. 그럼 그 과일 아저씨가 뭐 그분 권사님 믿음을 보겠슈? 뭘 보겠슈? 아, 남들 안 사가는 저 흠집 있는 과일들을 싹 사가니까 고맙지. 그래서 우리는요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뭐 교회 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삶에 영향력 주려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섬기지 않고서는 목 빳빳이 들고 뭐 막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전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도 더 기도해 주시고 더 품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기독신앙은 사랑이에요. 기독사랑은요, 기독교는요, 일단은 품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조금 출발을 해볼 건데요. 자, 성경적인 효, 오늘 3번의 작은 2번 보시면 조상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조상을 잊게 만드신 원조를 또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형성해 나가시면서 그 계보를 톡 통해서 지금 오늘날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우리 부모님을 당연히 효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윗라인인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통점, 아까 제가 제사와 차례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공통점은 결국은 제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측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한다라는 말이요. 되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표현인 건 알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식이 있으면은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라는 그런 막연한 의식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 중국인 묘가 있어요. 거기를 탐방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떤지 아세요? 그 마닐라 시내가 제가 갔을 때가 그때 약간 단기 성교처럼 갔거든요. 그때 비가 엄청 왔어, 마닐라 시내. 그래서 마닐라 시내가요 거의 홍수처럼요 물이 막 엄청 범람하고 그 꾸정물로 사람들이 막 옷을 빨고 있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마닐라 중국인 묘를 딱 갔는데 거기에는 중국인 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묘가 아니에요. 대문이 있어, 대문. 집이야, 집. 거기 그 이렇게 창사를 보면요 TV가 켜 있어. 그래서 고인이 살해 성전 즐겨보던 드라마가 거기로 나와, TV로.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그 상 차는 거 보니까 커피가 있네. 그러니까 생전에 좋아하던 과자하고 커피를 그렇게 놨어. 그리고 에어컨도 나와, 에어컨도. 내가 그때 너무 충격받은 게
뭐야. 아니 우리는 지금 여기 시내 꾸정물로 옷 빨고 있는데 산 사람은 돌아가신 분들은 시원한 에어컨에 커피에 TV. 부럽대요. 솔직히 이게 뭔 일인가 싶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자꾸 태워. 뭘 태워요? 했더니 노잣돈이래. 그래서 가짜 돈이에요. 누런 종이를 계속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올려보내. 그래서 이제 저승가는 노잣돈인 거야. 그걸 이제 진짜 돈은 못 보내니까 그 종이돈을 태워서 올려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딱 보면서 야 물론 이제 죽은 사람을 또 기억하고 뭐 추모하기 위한 거겠지만 너무 산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니까 굉장히 좀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도요 부자들이 많잖아요.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묘가 그냥 철로 된 큰 대문에 정말 주택인데 그게 묘로 돼 있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 제사는 여러분 나쁜 마음으로 지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40년 우리 가정이 제사 지내고 전부 지는 거 담당하면서 전 했던 걸요. 우리 집에 귀신과 교제한다? 이거에서 우리 집에 귀신 육사하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집에 저주가 들어오는 날이다? 그거 하면 누가 사실 그거 하겠어요. 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거든요. 전부 치고 뭐 하면 같이 절하고 그러면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소원도 많이 빌었어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 좀 안 싸우게 해달라고. 근데 계속 싸우셨고요. 저 공부는 여전히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어린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왔었는데 자 중요한 거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신과 교제한대요. 보통 우리는 내 조상을 기리고 정말 그야말로 성경적 효심을 갖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컨셉, 그 동기, 중심과 상관없이 우리 가정에 귀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부모가 와주면 고맙지만 사실은 죽은 자는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다고 누가복음의 16장에 분명히 19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죽은 자의 영혼이 넘어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TV나 이런 미디어를 보면은 막 죽은 자가 구천에 떠돌고 막 하늘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지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뭐 이 땅에 다시 와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간다? 근데 보통 우리 제사 지낼 때 막 밤에 지내고 그러면 일단 드시라고 하고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다가 들어올 때는 에에 하고 기침하잖아. 이제 조상님 다 드셨으면 이제 우리 들어갑니다. 이런 표시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와서 드시지는 않잖아요. 드시는 아니에요. 그 영이 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올 수 없고 사단이 되게 역사를 해요. 저는 저희 가정에 이런 제사 문화를 오랫동안 보고 성장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면요. 이제 술 한 잔씩 거치고 나면 좋은 얘기보다는 이제 막 속 얘기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좀 속상했던 거, 섭섭했던 거, 오빠 그러면 안 됐었잖아. 오빠 나 그래서 속상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언성도 많이 올라가고 또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여자들 너무 명절 증후군 너무 힘드니까 거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해주는 그런 성격은 아니셨으니까 근데 그런 데서 또 섭한 거야. 그럼 이제 제시지만 좋으라고 다 해놓고서 뭐 내 몸은 망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또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저에게 있어서 제사 문화는 항상 그 뒤에 항상 그 피로감, 어머니의 아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티격대가 그러면서 가족들 간의 그 서운함이 오가면서 어떤 좋은 기억보다는 그런 싸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런 명절 연휴에 보면 유난히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명절이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만 가족들끼리 어떤 그런 칼부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섭한 얘기 뭐 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말씀처럼요. 이거는 아예 전국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냥 어찌됐건 이거 다 사례들을 지내는 시기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대문들을 다 활짝활짝 더 열어놓은 거예요. 다 귀신들 들어오라고 받아놓은 날이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귀신을 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만 나쁜 강도 착한 강도 없어요. 강도는 무조건 다 나빠요. 그처럼 귀신도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없어요. 귀신은 원래부터 악한 영이기 때문에 좋은 거 줘요. 얼마든지 성공도 시켜주고 건강도 주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가짜 복귀이기 때문에 성공 뒤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대로 종손가정에 제사 지내오면서 그 후대까지 내려가 보세요. 저는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아이들 교육을 한 20년 했었잖아요. 정말 다양한 가정과 사례들을 보면서 어쨌든 근근히 부모나 조부모 때까지는 살아. 근데 이 후대 때 무너지는 가정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
후대 후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개인도 살기에 왔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증거들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우리가 열어놔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의 경배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작정 소원 빌려고 앉아서 절하는 것 같지만 그때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경배를 받고 귀신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 조문을 읽었거든요. 유세차 이러면서 항상 그 조문을 읽으셨어. 그래서 태워서 올리고 막 다 하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3장 현장 이야기, 아까 제가 그 중국인 묘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우리는 이게 공식적인 게 있기 때문에 효도란 제사 이콜 차례 이콜 효도라는 영적 공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걸 막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연합으로 명절 차례의식을 지내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싸움 사건과 굉장히 많고 또 육신적으로도 명절 중분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귀신과 그자는 근데 저 예수 믿지만 당장 이번 주 설날부터 저 제사 지내야 될 상황이면 여러분 지내세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요 제사상을요 엎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막 당군 신상을 뭐 어떻게 하고 막 훼손하고 막 절에다 불 지르고 욕 먹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보통 그렇게 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있긴 해요. 그거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음에 무서워. 어이구 귀신이 어이구 무서워. 그럼 내가 이 집의 역사 안 해. 이게 안 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이구 상어 벗어. 어이구 잘한다. 이런다니까요. 나 하나도 안 무섭다. 이런다니까요. 아니 상딸이 뒤엎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지 상딸이 열 번 흔든다고 해서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막 당구시장에 불 지르고 막 절간에다 불 질렀다고 해서 사단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무지한 거예요. 왜 멀쩡한 저리 불 질러. 욕먹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당장 저렇게 조복사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아유 아버지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더 가셔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더 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다 좋은 일 있자고 하는 거잖아. 뭐 저주받으려고 제사 지내는 분들은 없으니 저는 이 시간에 뭐 절은 안 하지만 서서 제가 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저는 목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나는 안 가버릴라요 뭐 이러지 마시고 그 친척도 자꾸 보고 사귀고 섬기셔야죠. 대신 이거를 지혜롭게 기도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도 무너져요. 상딸이 절대 뒤집지 마셔요. 뒤집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자랑하더라니까. 막 잘했지요 이러면서 내가 칭찬해 줄 줄 알았나 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뭐 기독교 망신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어리석은 방법이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가정평화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남편이랑 싸울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할 거예요. 이건 약간 타협적으로 갔어. 어느 분은 아유 여전히 지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기도는 하고 있어요. 이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타협만 하지 않으시고 근데 여전히 재산을 지내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쓰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만들어. 저는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진짜요. 저는 예수 믿어야지 제사를 안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을 기미가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사건, 상황을 다 만드시면서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 믿기 전부터 제사 문화를 하나님께서 작은 집으로 다 옮겨가게 하시고 다 변화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막 심서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제가 회개본능. 회개본능 하면 여러분 연어 생각나지, 연어. 산란기 되면 이제 그 거친 물살을 거슬러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와요. 이게 회개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요 회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저기 입양이 됐다. 근데 이제 내 나라 한국이 그리운 거야. 나를 낳은 부모는 어느 분일까 그리운 거예요. 이런 회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뢰의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 조국에 대한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 내 가문과 나의 근원을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모든 철학자들의 3대 질문이 그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무수히 시대시대마다 철학자들이 답을 구했지만 시원하게 답을 준 게 없거든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왔어요. 어? 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요. 어?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저 쌍둥이거든요. 저는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제일병원 인큐베이터. 지금은 이렇게 건장해도 그때는 2kg가 안 됐어요. 이제 미숙아로 쌍둥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예. 그런데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긴 했지만 이 땅에 나의 영혼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머니가 나를 열달 품었다고 해서 손톱을 만들 수 있나요? 심장을 만들 수 있나요? 못하세요. 일단 품다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안 했으면 안 태어났으면 난 어쩌대요. 난 여기 서있지도 못해요. 참 오묘막측한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나무가 땅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해요. 가위 보니까 새는 날개라는 게 독특한 게 있네요. 물고기는 독특하게 지느러미가 있네요. 오, 나무는 독특하게 뿌리가 있어요. 각자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물이랑 달라요. 동물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또 사랑받으면 끝나. 근데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도 영적 존재예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행복하세요. 돈이 있으면 되게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 만날 때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보면 영적 마이크로칩처럼 영혼 깊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물 떠넣고 빌어. 당산나무 앞에서 빌어. 그냥 돌 형상 앞에서 빌어. 여러분 개가 비는 거 보셨어요? 아무리 영특한 고양이도 비는 게 없어요. 희한하게 사람만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해달 별을 보고라도 빌어. 저기 미개한 미종족도 이상하게 자기들만의 정령신이 다 있어. 그거 보면요. 인간은요. 뭔가 영원한 걸 찾고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기 딱 본능처럼 DNA가 딱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신을 찾고 종교를 만들고 열심과 선행과 학문을 통해 길을 찾지만 그 어디에도 인생에 답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회개 본능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종교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 우리 죽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뭐 이러시고 싶으세요? 뭐? 죽으라고? 이 말밖에 안 드릴 것 같아. 야 지금 내 코가 나 살고 싶어. 근데 뭐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해. 난 너무 행복했던 게 저는요. 그래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따놓은 티켓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거든요. 나는 전 좀 불안 증세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눈도 우울했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 되게 예민하고 가위에도 자주 눌리고 그리고 막 어설픈 완벽주의는 있어서 막 잘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눌리면 사람 공부 더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저는 진짜 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놔서 이제는 조금 저 사람 좀 똑똑해 보인다는 말은 살짝 들어요. 근데 저 원래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저는 정말 많이 마음이 회복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자,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후대가 잘 돼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이왕이면은 아픈 것보단 건강하게 이왕이면 구질구질하게 꼴이 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리더로 머리로 내가 딱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축복 안에 다 있더라고요. 내세의 축복도 있지만 현세 이 땅에서의 복도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복을 누리는 방법을 얘기해주면 그 답이 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복을 얻다가 근간을 두면 선행, 구제, 봉사,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상한 공식이에요. 그럼 헌금 제일 많은 사람만 복 받고 가난해서 헌금 못한 사람은 예수도 못 믿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능력을 보고 막 차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보세요. 너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니? 너는 그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니? 거기에 정확히 여러분들이 답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찐 복을 받으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세 가족에게만 하는 기초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신자들 사만요 교회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요거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책에서 막 얘기해도 결국은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듯이 성경 66권 되게 두꺼워요. 근데 그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성경은 그냥 베스트셀러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책이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베스트셀러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가 막 구약에 수없이 많은 왕이 나오고 막 선지자 제사장들 나오고 막 전쟁 터지고 막 별의별 스토리가 다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예표하는 거, 그것을 예언하는 거, 그것이 성취된 거,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66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거 왜 하러 왔을까요? 여러분에게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 근본 문제 이거 해결하러 오셨어요. 물 떠난 물고기 아이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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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해 줄게 해도 그 물고기가 아 행복해 안 해요. 나를 물속으로 넣어줘. 물속 들어가니까 거기 먹을 게 다 있거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들 다 있습니다. 오늘 없어도 내일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에게는 먼저 물에 들어간 다음에 나무가 땅속에 뿌리 뽑힌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린 다음에 물과 양분과 포살핌과 햇빛이 그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히듯이 여러분 많은 문제 있지만 요거부터 근본적인 문제, 물고기 물에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난 거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교회가 알려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해줘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윤리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저도 벌레 하나 사실 못 죽여요. 여려. 그런데요,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 떠난 것 자체를 또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걸 죄라고 얘기해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내가 행동으로 직접 찌르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품어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죄라는 문제 속에 다 잡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악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실체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빠져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리면요 한 6천 마리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저 한번 봤거든요. 군대 귀신 들린 아가씨인데요. 남자 장정이 5명부터도요. 못 이기더라고요. 오, 그러다가 군대 귀신이 이런 거여서 입더라고요. 힘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진짜요. 그 막 이상한 목소리 내고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눈에도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자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이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시작된 문제, 후대 문제, 낙에 와 있는 개인의 아무 일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숨은 문제들 많잖아요. 밤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신으로 시달리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뭐 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기본 베이스가 이거예요. 이거. 이걸 먼저 해결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양말 위에다 구두 신어야지 구두 위에다 양말 신길 수는 없으니 다 중요한 거지만 우리 우선순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받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로 넘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죄 문제 씻어버리고 깨끗해지면 돼요. 사탄 마귀 더 센 존재가 와서 물리쳐버리면 돼요. 그 이 직분을 감당한 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줘서 떠났어? 만날 수 있는 길 열어줄게.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 문제 내가 깨끗이 씻어줄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피, 예수님의 피가 최고의 지옥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지워버리셨어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탄 마귀 더 센 진짜 참 왕의 직분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 무찔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다는 건 지금 하나님 만나고 지금 죄 문제 해결받고 지금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헌금 박스 돌리겠습니다. 100만원씩 헌금하셔야 구원 받습니다. 안 그럴게요 여러분. 그 사기꾼 목사에 그러면 안 되지.
돈으로 구원 사지 않아요. 여러분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며 무조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러고서 이제 아 우리 집 여전히 제사 지내야 되고 뭐 여전히 뭐 저는 또 엎드려서 절해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가면 바뀐 건 하나도 없어. 저도 예수 믿고 한 키 조금만 키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매년 줄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안 바뀌어도 괜찮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분명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갔어. 그냥 우리 가정에 똑같이 친척들 만나고 해도 여러분들 자체 이미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냥 불신 가정에 가서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요. 그 가문의 흑암이 꺾이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뭐 내가 예수 예자도 얘기 안 하고 왔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문에요.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를 위해서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인도자분을 위해서 일부러 믿어주지도 마셔. 물고기가 누구를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영접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적으로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혹시 눈물 나거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거나 막 뭐가 보이거나 들리신 분 한번 손 들어. 네,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아, 뭐 가끔 눈물 괜찮아요. 근데 뭐 아무 느낌 없어. 정상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은 그냥 평안한 거예요. 구원은 그냥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이 마음 그대로 갖고 설명절 잘 새기고 오시면 됩니다. 자, 결론으로 나의 가문과 가정과 개인을 보는 영적인 눈. 아, 저 자식 저 자식 저 또라이 저거 저 아, 저 친척 저 자식 내 남편 내 자식을 볼 때 그렇게 봤다면 이제는 품어주세요. 아, 저 친구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저 친구도 철저히 피해자구나. 가해자인 줄 알았더니 사단에게 내 영혼을 빼앗긴 인생을 빼앗겼던 피해자구나. 그래서 예수가 다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다리 막 뒤집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 가문에 그렇죠?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하지만 우리 가문에 제사를 통해 역사하는 이 귀신 흑암 나쁜 저주재앙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 이름 한 번만 선포하고 오셔도 여러분 이번 설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 반드시 귀신 문화가 있고 흑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복음 전하기 힘들면은 그냥 교회 주보라도 주고 오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다녀오셔도 돼요. 예, 여러분 자체가 빛이니까. 아무튼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2월 18일 날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설날과 제사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임하였사오니 우리 세가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가문과 가정 후대 현장마다 하나님 가문이 자라나고 후대가 자라나고 영육의 질병과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놀라운 회복과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